저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, 도시보다는 지방에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서 이 같은 격차가 확인이 됐는데요.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조슬기 기자. 네, 조슬기입니다. 네,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건강 격차도 크다고요. 그렇습니다. 가난할수록 더 아프다는 말이 통계 수치로 실제 증명됐습니다.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작년 말 발간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동향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. 지난 2016년 기준으로 30살 이상 당뇨병 유병률이 소득 상층에서는 9.7%인 반면 소득 하층에서는 13.7%로 무려 4%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. 지역별 격차도 컸는데요. 동지역은 10.7%였지만 읍면지역은 14.8%로 도시보다는 시골 거주자가 유병률이 더 높았습니다. 고혈압 유병률도 소득 상층이 28.7%인 반면 소득 하층은 31.6%로 2.9%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. 저소득층의 경우 아무래도 아파도 병원을 잘 찾지 못할 뿐 아니라 평상시 건강관리 역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이유로 풀이됩니다. 네, 대표적인 대사질환인 비만도 격차가 크게 나왔습니까? 네, 여성이 특히 컸습니다. 성인 여자 비만 유병률은 소득 상층은 20.5%였지만 소득 하층은 31.6%로 격차가 11.1%포인트에 달했습니다. 지역별로도 동지역은 25.1%, 읍면지역은 34%로 8.9%포인트 격차가 났고요. 다만 남자 비만 유병률은 소득이 많은 쪽이 더 높았는데 소득 상층이 44.1%로 소득 하층과는 2.1%포인트 차이였습니다. 지역별로는 여자와 비슷하게 읍면 지역이 더 높았고 격차는 9.4%포인트였습니다. 이 밖에 남성 흡연율은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더 높았습니다. 개발원 측은 소득과 지역 모두에서 형평성이 악화하는 지표는 성인 여자 비만율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.